일단 제가 샀습니다. 사람들 막 사게 만들었으니까 풀알부 하나 터쳐봤습니다. 예, 이렇게 발통을 교체했습니다. 개같이 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떡볶이. 이거 수동 못하겠다 또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조작하는 맛만 알면. 예, 오늘은 TNT 유어 게러지에 와 있습니다. 270도 어닝들은 어닝 자체가 크게 돌아갑니다. 아, 그리고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거 보면은 너 유튜버니까 이거 너 받았구나. 받아서 이제 빨아주고. 두꼬기님 안녕하세요. 디펜더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아, 디펜더 이거 많은 책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데요? 제가 콩국수 사드렸더니 밥값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뭘 하실 건가요? 곳곳에 있는 암세포를, 이 녹난 거를 제가 또 깨끗하게. 녹을 제거하지 않고 덮는다. 네 얼굴에 뿌렸대. 네. 아, 뿌렸대 얼굴에? 앞니빨 하나만 뿌려주세요. 라미네이트 해줄까? 인생은 다 돈 가리고 아웅이지. 뭐야 그거? 약 이 궁금하다. 아, 요거 약간 플라스틱. 약간 뿌리면 이렇게 살짝 이렇게 웻 느낌 나게 하는 거지. 좀 죽은 색감을 살려내는. 네, 약간 그 이거는 약간 디테일링 세차에서도 볼 수 있는. 매트에서 사틴으로 바꿔주는. 오, 살아났어. 지금 여기는 어두워 잘 안 보이는데. 볼트 살 돈도 없는 거지들이라 있는 걸 그대로 씁니다. 나이스. 미스터. 사람들이 와, 저 녹이에 칠을 하네. 예. 그거는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일단 지금 임시 방편입니다. 우리 인생처럼 보이는 데만 집 치우고 뭘 다 탈거해서 다 샌딩 다 까가지고 해. 그냥 대충 살다가 섹스. 사다리? 오늘 내가 너 퍼포먼스 다 보여주려고? 백마력이 맞는 거 보고 어땠어? 걔 도색한 거 보고 한번 뿌리다가 이것도 뭐죠? 도색 완전 조져버렸는데 이거 살려줄 사람? 허리 중요한 게 아니고 저걸 찾아보고 돈을 사가지고 해파를 치고 장착했다는 게 대단한 거거든요. 뒤 흙받이만 하면 전체 도색 완료. 2000 years later. 헤드테이글입니다. 디펜더 스토리 계속 이어집니다. 여기는 진모터스라는 곳인데 저희 친구분들이 차 수리 도색도 하고 복원도 하고 공업사입니다. 디펜더 복원에 조금 도움을 주신다고 하셔서 이쪽 부위 요런데 검은데 꺼끌꺼끌한 재질에 특수 도료를 발라서 녹이 난 곳은 다 까내고 블래스팅 해가지고 새컨디션으로 한번 만들어서 몇 년이 지나도 마음 놓고 탈 수 있도록 그런 컨디션 업 작업을 하려고 오늘 수요일인데 금요일까지 작업을 해보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놓고 가고 이쪽 부위 사다리 여기 이런데 다 할 거야. 이게 밑에 흙바지 쪽에 잡아주는 이제 브라켓 그쪽도 할 거고. 자, 옆으로 오시겠습니다. 옆으로. 여기 발판이잖아요. 사이드 스텝. 네, 사이드 스텝에 이렇게 이 엄청나게 강력한 바 이제 부식이 조금 녹이 나가지고 요 부위도 싹 다 전부 다 칠할 거고요. 네, 이제 일단 검정색 부위를 다 강화시킨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프론트 범퍼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게 플라스틱 재질인데 여기까지 싹 다 뭐 칠 좀 벗겨진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반대쪽 사이드도
그렇게 할 거고 이것도 큰 작업이죠. 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 모터스에서 여기 보면 막 포르쉐도 있고 뭐 아우디도 있고 뭐 갤로퍼, 모에니 뭐 저기 보니까 뭐 미쓰비시 에보도 있고 S660 뭐 정말 많은 차들이 퍼포먼스 튜닝보다는 좀 리페어랑 사고차 수리 셰시 작업이나 이런 것까지 하는 곳입니다. 오늘은 뭐 그렇게 뭐 작업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일 본격적으로 작업하는 거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채널 X대꾸. 아, 그리고 어닝 270도 달았고요. 틴팅 어저께 발라왔습니다. 틴팅 75% 안에 내용물, 사람, 화물 다 보이게 해놨고, 그리고 타이어 바꿨고, 한국 타이어의 AT 익스트림 얼마 전에 나온 타이어인데 대한민국에도 지금 재고가 몇 개 없어가지고 힘들게 구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복원 작업 슬슬 하면서 길게 이 차는 그래도 오래오래 갖고 있고 싶기 때문에 컨디션 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자. 다음 날 차가 더워해서 냉찜질을 시키려고 마스킹을 해서 냉찜질을 시작한다. 자, 도색할 부위를 제외한 부분은 마스킹 비닐 테이프를 붙여놨습니다. 칠이 안 들어갈 곳은 가려놓은 거죠. 배기구, 타이어, 차체 전체 면적, 범퍼를 칠할 거기 때문에 밑에 언더커버 번호판도 탈거했고요. 이게 엄청 비싼 겁니다. 이거 페인트 리무버로 벗기고 계시네요. 네. 이게 단순한 평평한 면도 아니고 형상이 복잡하잖아요. 손이 많이 가겠네요. 여기. 아. 모양이 더러워가지고 이거 힘드시겠어요. 항상 어떤 공정이든 처음에는 다 힘들죠. 완성됐을 때 또 그런 기쁨이 있으니까. 공업사 사장님 중에 아직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저도 너무 꼭 한번 작업을 해보고 싶었던 차량이어서 지금도 막 하면서도 기대가 좀 돼요. 네. 또 그냥 집에서 혹시 뭐 다이하시거나 이러실 때 예. 이런 거 하나 쓰셔도 쓰시고 이렇게 쇠 예. 쇠 제가 이거 해봤는데 망친 건가요? 잘했습니다. 아니 해봤는데 쉽지 않아.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이런 건 별로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쉽지 않아. 요령이랑 노하우가 필요해. 디젤차, 경유차에도 검아웃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제패한 세계 최고의 연료 첨가제. 말이 필요 없다. 검아웃이다. 믿고 사용하십시오. 오늘 4일간의 촬영의 마무리. 제 디펜더 스토리 몇 부일지 모르겠으나 우리 또 진모터스의 진 대표님께서 여기 소개 제가 아까 영상 처음에 드렸겠지만 그 유재석님 나오시던 놀면 뭐하니의 그 갤로퍼를 만드시고 복원하셨던 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 비디오에 나오시는 걸 좀 부끄러워하시는데 제가 무릎 꿇고 부탁드렸습니다. 오늘 그 도색을 오늘 또 새벽 4시에 나오셔가지고 지금 더워가지고 네. 많이 힘드셨죠? 많이 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고생하신 게 이 칠 까내리는 작업. 네. 여기 형상이 또 복잡하고 구멍도 있고 그런데 정말 욕보셨네요. 네. 많이 힘들었습니다. 날씨 네. 더운데. 그래도 제가 좀 한번 해보고 싶었던 차량이다 보니까 예. 좀 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 도료의 어떤 특징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일단 강력한 방호력. 그 다음에 웬간한 걸로 긁어도 흠집이 안 나요. 그런 장점 때문에 오프로드 차들이나 이런 데 많이 도색으로 쓰고 심지어 전체를 다 칠한 차들도 좀 많이 네네, 봤거든요. 네네 많이 있습니다. 아까 그 보여주셨던 그 캔 있잖아요. 네네. 그거 하나로 한 대분이 칠해지나요? 안 되고요. 10통 정도는 10통?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차 바디 전체를 다 칠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도료값만 그럼 원가가 많이 들어갑니다. 뒷부분이 이 발판이랑 네. 그 견인 하는 쪽 이게 이름이 뭐더라 이게 견인 고리 견인 뭐 견인 후크 뭐 이제 견인 장치 네 견인 이런 쪽이 좀 샌딩 하실 때도 네 많이 불편해요. 그래서 저거 같은 경우는 조금 특수 공구들을 써서 네. 최대치까지 녹 제거한 후에 랩터나인을 뿌리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 사다리는 네. 탈착해서 네. 저희가 이렇게 작업을 해놓은 상태고요. 네. 탈착할 때 뭐 이렇게 잘 떨어져 나오셨나요? 잘 안 떨어졌습니다. 아 진짜요? 네. 또 이것도 특수공구 써서 네. 볼트들이 아무래도 네. 연식이 있다 보니까 많이 조금 삭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네. 잘 띄어서 다시 재조립이 잘 된 것 같아요. 이런 도색을 해놓으면 네. 특별히 관리 방법이 그냥 쓰는 거죠? 관리는 네. 비리 많이 맞추셔도 됩니다. 네, 그냥 네. 네. 관리가 따로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지금 작업한 지가 이제 두 번 2회 도장을 해서 일주일 정도 더 말리면 네. 많은 이제 좀 강화가 확실히 좀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직까지는 지금 좀 겉에만 말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속 안에까지는 한 일주일 정도. 아 일주일. 네 일주일 정도 하시면 막 저 네. 조금 더 단단한 랩터의 느낌을 보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옆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네. 옆으로 안쪽까지 다 하셨네요. 여기 이게 보이는 데는 전부 다. 네 제가 기어 들어가서 했습니다. 이 뿌리는 거를 저희가 이렇게 일정을 못 맞춰가지고 아쉽게도 못 찍었지만 또 진 대표님께서 사진을 또 짬날 때 찍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시공했던 것들이 있고 이거 뿌릴 때는 뭐 그냥 뭐 특별하게 뭐 네 뿌리는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뭐 저희 스프레이 하는 것처럼 네. 똑같이 그냥 그렇게 뿌리시면 되고요. 다만 저희가 1회에서 끝날 부분이 아니고 네. 1회 도포를 하고 하루에서 보통 하루 반 정도 경화를 시킨 상태에서 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도포를 하는 겁니다. 아, 지금 그렇게 한 겁니까? 네. 두 번 도포한 겁니다. 두 번. 네. 그러니까 그러면 더 발라도 돼요, 만약에? 너무 또 많이 네. 이제 되게 되면 나중에 두꺼워서? 좀 두꺼워서 까질 염려가 있을 수 있죠. 네. 네. 사실 여기 밑부분은 되게 녹이 많이 나고 네, 많이 있었어요. 네. 그거 싹 다 정리하고 암세포 네. 다 제거하고 이게 새로 발랐기 네, 때문에 네. 최대치까지는 저희 작업한 거 10년 뭐 이렇게 끄떡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앞에 프론트 범퍼를 이 아예 차 앞에 인상이 좀 많이 달라졌는데요. 네. 여기 이렇게 허옇게 좀 뭐 녹났다고 해야 되나? 뭐가 약간 네, 변형도 맞아요. 있었고 막 부식같이.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깔끔해 새 차처럼 와 그 마스킹도 엄청 너무 야무지게 해주셔가지고 퀄리티가 그거는 뜯어서 했습니다. 네 여기 플라스틱 부속이었는데 이거 뜯으셔가지고 여기도 다. 네. 네. 이렇게 만지셨을 때 느낌은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저. 거꿀거꿀한 게. 이제 시원해가지고. 남자의 느낌? 남자의 느낌. 범퍼가 아주 강력해졌습니다. 네. 네. 또 이렇게 또 먼저 이렇게 좀 도움 주신다고 먼저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제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끝으로 또 한 말씀. 저도 이번에 계기로 이 디펜더라는 차량을 정말 해보고 싶었는데 작업한 결과 잘 나와서 너무 만족스럽고 나중에도 많이 기억될 수 있는 차량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디펜더가 이렇게 조금씩 또 강화되고 또 새롭게 컨디션이 올라가는 기분 좋은 주말을 맞이할 수 있게 되어서 좋았고요. 또 그리고 도움 주신 진모터스 또 정말 많은 또 스포츠카 뭐 일반적인 차들 많이 또 사고 수리나 여러 가지 좀 난이도 있는 그런 작업들도 많이 해내는 샵인데 오늘은 또 대표님이 직접 난 이 차는 내가 욕심이 난다. 이건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항상 뭐 일하실 때 있어서 재미없는 사고 수리보단 이쪽이 훨씬 재밌었잖아요. 네, 여러분 재밌는 작업이었다 하시고 저도 여기서 구경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디펜더 스토리 계속 이어집니다. 채널 좋댓고 눌러주시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개박살 나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 뭐 뒷방 모르겠어. 아 이거는 뭐 건질 게 많이는 없네요. 네, 뭐 뜯어냈나 그냥? 네, 그렇네요.
그리고 이렇게 외판 안에 있는 어떤 이런 것들 비 오면 바로 녹는다. 만약에 사고가 났어. 입고하기 전까지 뭔가 비닐이라도 덮어놔야 돼. 그리고 비 맞는 게 아니라 습기 때문에 확 올라오게 돼요. 네. 바깥에 야외에 놓으면은 이런 시골 같은 경우에는 밤만 되면 밤이슬이 쫙 올라와가지고 물 만지면은 물이 큰 거네. 그랬다가 다시 햇빛 오면 마르고. 그래서 이제 부식이 진행되죠. 네. 자, 여기 보시면, 옆에 갔네. 갔어. 선생님, 아까 이거 말씀하시더라고요. 비싼 거. 네. 네, 이거 비싼 거. 멀쩡해 보여요? 이런 거 돈 주고 살려면 비싸죠. 네. 여기는 확실히 이렇게 막았네, 이렇게. 네. 이렇게 쳤네. 이게 휘었어. 저쪽은 어떻게 무조건 단단하게 버티기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자동차 다루는 유튜버 중에서 감히 좀 얘기를 해볼게. 강성, 경도, 물성, 취성, 연성, 막 여러 가지 용어들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정의를 이야기해보세요. 아니 그거 뭐 그런 거 아니야? 단단한 거 이런 거? 아, 잘 정말 알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내가 봤을 땐 태반은 뭐 운전 엄청 잘하고 이런 분들 중에서도 모르는 것 같아. 차를 무조건 단단하게만 만들면은 잃는 것들이 많습니다. 뭐 이렇게 뭐 휘어진 거 보고서 와 이 차 엿가락 아니야? 뭐 이러는데 경량 로드스터로 가볍게 만들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탱크 같은 그런 방어력을 갖추진 못한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여담인데 순정차가 이렇게 되게 무른 서스펜션 세팅에 그런 이유는 유유자적 편안하게 천천히 오픈에어링 타고 놀아라 라는 게 순정차를 만든 설계 사상이 반영된 거라고 할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더 빨리 달리고 싶고 스포츠 주행하고 싶으면은 그 여백은 값싸게 차를 줬으니까 네가 알아서 애프터마켓 파츠로 달아서 알아서 타고 놀아라 이런 의미가 내포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자동차 같은 것들을 감히 어떤 스스로 부스러기 하나 만들 수 없는 저 같은 사람들이 어떤 점수를 어떤 별점이나 이렇게 계량화된 점수를 얘기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그런 사견을 밝히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네. 박살났다. 네. 중고차를 사오면 번호판을 60일 안에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골드번호, 포카번호 이런 거에 큰 집착은 없는데 지난번에 한번 갔는데 마음에 드는 번호가 안 나와서 다시 온다고 했습니다. 디펜더 타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를 타면 법규를 위반할 수가 없어요. 차가 솔직히 저단, 저속 구간에서는 많이 느리고 좀 답답한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속도 올라가고 나면은 기계적인 갱성이 너무 좋아.